복숭아 철회할 때가 가장 좋고. 제철에. 예. 예. 갑산성이나 뭐 이런 그 이런 거에 그 있는 사람들은 이게 필요해요. 얘도 그렇고 나도 갑산성이 네, 네, 네. 응, 좋지라는. 두 분 다 갑산성이라 특별히 신경 썼어요. 스님 쪽 갑산성 쪽이 안 좋으셨어요? 나는 다 드러내서 없어요. 갑상선이 지금. 그리고 정화는 한쪽만 4분의 3 부분만 드러냈고 나는 다 드러냈어. 예. 나는 지금 한 10여 년 됐지? 예, 예. 지금 많이 좋아져서. 근데 처음에는 좀 힘들었죠. 맨 처음에 3개 있을 때 알았고 그다음에 또 2년 있다가 하니까 5개가 됐고 그래도 이제 바쁘니까 이게 금방 어떻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계속 했지 그냥. 근데 어저께 분명히 녹화할 때 말이 나왔는데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 그냥. 이거 큰일 났잖아. 너 지금 촬영을 하는데. 하루 상관해 그냥. 하루 상관해. 그래갖고 촬영을 나는 접고 병원에 간 거야. 그래서 갔더니 우리 형부가 이제 닥터니까 이렇게 해보시더니 저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. 빨리 내일 또 들어와 그러더라고. 가니까 7개가 됐어. 이게 혹이 수술하기 전에 조직 검사를 했더니 전부 다가 암이었던 거지. 근데 그게 이제 임파선으로 막 옮겨가는 과정이었던 거지 내가. 그것도 저게 운이 좋아서.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지.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는 대사를 전달해 줘야 되잖아. 근데 이게 고저음 불가야. 높은 소리도 안 나오고 아주 저음도 안 내려가, 그치? 아주 저음도. 그래갖고 좀 우울했지? 한동안? 그때는 막 내가 그랬지, 어떤 사람들한테. 갑상선 암은 암이 아니라고 누가 그랬어! 막 이래서. 나는 제일 힘들더라고, 다른 암보다도 이게. 말하는 지금이니까. 그럼 지금 이제 완치 판정 이미 다 그냥. 다 완치가 됐지, 이제. 근데 저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 알았어요. 제가 이렇게 갑상선을 앓고 있다는 걸. 어떻게 해요? 엄마가 그냥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만져보시다가 튀어나 보이는 것처럼 보이셨나 봐요. 그래서 엄마 이상하다, 정아 병원 한번 가볼래? 그리고 갔는데 이런 데 뭐 이렇게 만져보시고 뭐 이렇게 하시더니 아, 갑상선인 것 같다. 피검사도 하고 해보니까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제가 약을 먹는 걸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, 아기 때. 근데 이게 점점 항진증에서 저하증으로 변하고 결국에는 조직 검사를 할 때까지 온 거죠. 그래서 그냥 해봤는데 좀 단계가 높은 걸로 나왔고 그래서 이제 분무기로 이렇게 칙 뿌린 것처럼 저는 이렇게 넓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난 후에 내 암이 맞았었고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밥 먹는 게 조심, 조심. 아, 선생님, 그래서 기력을 북돋아주게. 그냥 맛있는 음식이 아니고, 다 음식에는. 뜻이 있었던 거. 진짜 밥상이면서 진짜 약이 되는 밥상이었어. 약이야, 약. 진짜네요. 진짜네요.